건강지킴이 비타민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비타민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비 절약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 그 의료비 절약법 1탄에서는 네.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8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온 가족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진들 정말 화려합니다. 먼저 노반장님 팀, 노반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야, 최강 동안입니다. 이현경 씨. 김생미 씨, 절약법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김희숙 씨, 안녕하세요. 와, 스트로트 왕자 박현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 못지않게 짠 냄새가 확 나는 분들이죠. 우리 이장사 팀, 이만기 씨. 자, 우리 김윤아 씨입니다. 멋진 남편이죠. 김영규 씨. 자, 우리 이선규 씨. 김나영 씨입니다. 자, 네. 오늘도요, 역시 연예계에 정말 알뜰하다고 소문난 분들은 다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예. 김생미 씨. 네네. 예. 저는요. 방송 출연할 때 프로듀서한테 양복 빌려 입고 출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저분이 그런 분이세요. 야. 집에 방송 출연용 양복 몇 벌이 있으세요? 방송 경력 20년. 저기 그건 제가 대답을 할게요. 네. 세 벌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부풀려진 겁니다. 부풀려진 거예요? 두 벌입니다. 공복 하복. 아, 거짓말하지 마. 고3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복 하복 그걸로 끝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예. 김생민 씨 절약법도 있습니다. 집들이 할 때 사람들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뭐 휴지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들고 오잖아요. 네. 안 들고 맨손으로 오셔서 네. 화장실 청소를 대신 해줘 가세요. 몸으로 떼우고 가시면서 집들이 선물로. 대단하다. 예. 아무튼 저 왕년의 짠돌이라고 하면 이제 김생민 씨고 떠오르는 짠돌이 네. 박현빈 씨가 떠오르는 절약이 몸에 뱄다면서요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혼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축가도 많이 다니고 결혼식 축가만 해도 제가 축가를 불러서 이렇게 결혼하신 커플이 한 7, 800커플이 되고 대단하다. 함께 걸어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을 오늘 또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 씨 그리고 김윤아 씨. 네. 치과 의사시니까 의료비, 뭐 치과 진료비 하나는 확실하게 절약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짜고요. 둘이 되게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러워요. 네. 근데 김숙 씨랑 노지현 씨는 왜 닮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얼굴을 화장을 싹 지우면 네. 정말 여자 노지현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에서 발표에 따르면요, 국내 총가구의 77.2%가 작년보다 소비를 줄였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약이 없다. 즉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타민에서는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의료비 절약법 제2탄을 공개합니다. 네. 이젠 건강도 알뜰하게 지킨다. 일산 동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온 가족 의료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5살 막내 얼굴 치고는 예. 예. 당장 무슨 트로트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얼굴이죠. 11만 원 무료인 무엇을 받자. 뭘 받자는 거죠? 이건 좀 의외로 쉬운데요? 네, 네. 뭔 좀? 실물 무료 암검사를 받자. 아? 조기 암검사. 5살 왕년한테? 암이 뭐 나이 정해놓고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검사하면 좋은 거죠? 예. 가기기 때문에 유전에 관련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뭐 유전병에 대한 검사? 미리 알고 대처할 네. 수 있도록? 아닐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말 안 들으니까 두 대만 맞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자. 아주 잘해. 국가가 지금 영유아 검진을 그
그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검진 내용이 다양한데요. 네. 특히 태어나고 나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그것도 만 5세가 될 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검진을 받고 싶으실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고 또 필요하시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은 어디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몇 개월이라고 했죠, 아기가? 전 지금 20개월이요. 20개월, 18개월 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다음 거 세 번이나 남았네. 20개월. 적어요. 적어놔야죠.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집 아이는 정말 더 기회가 있네요. 저희는 공단에서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9개월 때 가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랬구나. 이미 받으셨어요? 네. 김세민 씨 모르셨어요? 저 지금 받았대잖아요. 왜요? 저희는 주사만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설문지로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진, 신체 검사, 또 비만도도 측정을 하고 또 애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예방접종을 제때 하고 있는지, 또 영양 섭취는 성장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개월수별로 또 교육도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 개월수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애들이 태어나서 4개월째 될 때는 애들이 자다가 갑자기 급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때 대부분이 보면은 애들이 잘 때 수면 자세가 나빠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또 9살쯤 됐을 때는 애들이 치아가 나면서 이 전니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강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5세 때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때 애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뭐 사회적인 적응력이라든지 정서 상태 이런 것까지 검사를 같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1만 원 무료 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11만 원 무료인데요. 1회 받을 때 한 2만 2천 원 정도의 상담료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데 그걸 국가가 대주고 있는 거죠. 5회를 받게 되면 총 11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주위 병원에 있는 소아과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또 의료기관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은 어디서 하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담배 피우는 삼촌이 나왔는데 얼굴은 아직 귀여운 삼촌인데요. 예, 27만 원 무료 이것을 받자. 자 27만 원에 삼촌. 질문에 답이 나와 있네요. 담배 피우는 삼촌 27만 원 무료 공짜 담배를 받자. 아 담배 27만 원 무료 받자. 금연할 수 있는 보조 뭐 펌을 주죠. 펌이나 뭐 보조제, 뭐 금연 패치 이런 걸 주지 않을까요? 아, 확인하겠습니다. 네. 27만 원이 무료입니다. 아, 금연 보조제를 받자. 맞네요. 이 저 흡연 쪽으로는 우리 저 김생민 씨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평소에 저 흡연 많이 하시죠? 김생민 씨 흡연 양은요. 예.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주변에 이제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한 두 갑 세 갑 되고요. 혼자 있으면 한 대도 안 펴요. 왜냐면 자기 담배를 펴야 되니까 아까워서 한 대도 안 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흡연율을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보건소를